412쪽 문헌전입니다. 문헌알코는 지유이 통약강하고 지정이 덕방하니 강방은 서빛나지 정야라 방은 미생물 유상이라 후득하야 주의 유상하며 정전의 말주하에 당유리자라 한만물이 화광하니 부명형의람 곤도기순혼적승천이시행하나니람 곤도는 지유의 기동즉강하고 곤체지정의 기덕즉방하니 통강고로 응건불이하고 덕방고로 생물유상이람 음지도는 대창이 바람 고로 거후이득이 주리성반물하니 군지상야라 하묘만류하얌 기공화강대야람 주자하에 탈리자람 곤도기순혼적 승천이시행은 승천지시행하야 불위시님 찬곤도지순야람 부명순승천지의람 자이상은 신단전지의람 저 위에 단전을 한번 가보세요. 본교의 단전 378쪽에 가시면 단아 빛나는 지륜이 행지무강하며 유순이 이정이 군자 유행이라 선하면 미하야 실도하고 후하면 순하야 득상하리니 선함 득동은 내 여류행이요 동북 상붕은 내종 유경하리니 안정지길이 응지무강이니라. 여기까지가 단이에요. 그 단을 문헌전에서 다시 한번 풀이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12쪽 문헌왈 고는 지유이 동야 강하고 이 땅은 땅의 도리는 지극히 부드러우면서도 그 땅이 움직일 때는 강하다는 거죠. 강하고 지정이 덕방 아니 지극히 고요한 것 같으면서도 그 턱은 딱 정해질 때 방이라는 것은 각이 진다는 거니까 빵의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이 뭐죠? 생멸이 분명한 거죠. 살려는 의지가 있는 뿌리는 살려주고 그런 게 없으면 완전히 썩혀서 죽여버려. 다 자기 걸로 만들어내지.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면이 턱방이에요. 턱이 이 분명히 갈라미진 거예요. 강방은
굳을 강자, 굳셀 강자, 방정할 방자, 강방이라는 두 글자는 빈말이 정이라. 그 앞말의 정고함을 해석한 말이에요. 여기서 방이라는 것은 생물 위상이다. 생명체, 그 사는 물건의 상도가 있는 거야. 거기 즉 전주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살려는 의지를 가진 생명체한테는 씨앗도 그렇죠. 살려주고 그게 없으면 썩혀서 동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후득이라는 말 아셨지요? 선하면 미하야 실도하고 후하면 득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후득하야 주이유상 이렇게 있는데 주리 이로리자를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로움을 주장하면서 상도가 있으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주자 밑에 당유리자라 마땅히 이로리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한 만물이 화광하니 땅은 어떻습니까? 만물을 다 끓이고 있죠. 만물을 다 머금고 있으면서 변화가 빛을 발하니 부명형이라. 이게 원호형코이빈마지정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곤괴의 형을 풀이하는데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곤도 기순운자. 곤도는 그참 순하기도 하구나. 승천이 시행하나니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늘이 햇빛을 내려주면 하늘을 이어서 시행 그 때에 맞춰서 행하게 되나니라. 곤도랑이 그렇지요. 곤도는 지유이 땅의 토는 지극히 부드럽지만 기동즉 강하고 이제 정자는 다 싸잡아서 풀이를 하는 거고 주자는 토막토막 나누어서 풀이하는 거잖아요. 지극히 기동즉 강하고 본체 지정이 기덕즉 방안이 땅의 본체는 지극히 고요하면서도 그 덕은 방정하니 동강고로 응건불이하고 움직일 때 강하기 때문에 하늘의 응암에 어김이 없고 턱방고로 생물유산이라 턱이 방정하기 때문에 생물 저 물체를 낳게 하는 데에 상도가 있더라. 음지도란, 원래 음의 도는 뭔가요? 태창이 와요. 불을 창자는 선창, 그러잖아요? 먼저 내가 부를 테니까 따라 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창화라는 말이 있지요. 태창이 와라. 그, 먼저 부르짖는 사람을, 부르짖는 것을 기다려서, 즉, 하늘이 빛을 주든, 뭐를 주든 간에, 하늘이 빛을 주면 빛을 받아들여서 쓸 때를 쓰고 복사열을 다시 또 내뱉지요. 하늘이 비를 뿌려주면 비를 또 다시 끌어올리다가 하늘로 증발시켜주지요. 다 이게 이제 대창이에요. 대창을 하고서 화답을 하는 거죠. 고로 거후 위득하야. 뒤에 있는 것이 득이 되어서. 그렇죠. 창은 못하니까, 화만 하는 입장이니까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리 성만물하니. 성만물, 그러니까 모든 물체를 만들어주는 데에 이로움을 주장하니. 땅이라는 게 그렇죠. 공지 상자라. 그것이 바로 땅의 상도다. 함용 만류하야. 그, 만 가지 종류, 만 가지 물체의 종류들을 다 끌어안고 용납해서 받아들여서 기콩화 광대하라. 그 변화하는 공로가 빛을 발하고 크게 되더라. 주장할 주자 밑에 이로울 이 자가 빠졌다. 주자도 그렇게 주장하고 정자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 봐서는 빠진 것이 분명하다고 봐야죠. 곤도 기 순호 인저 승천이 시행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승천지 시행하여
하늘의 시행하는 것을 받들어서 이어받아서 불위심이 그때를 어기지 않는 것이니 찬 곤도지 순해라. 곤도의 순, 순종성, 순 따를 순자죠. 곤도의 순함을 칭찬하는 말이 된다. 부명 순 승천지의라. 거듭 하늘의 의를 이어받는다는 것을 순승천 그 하늘의 의를 순수히 승계한다는 것을 밝힌 거다. 차 이상은 신단전지이라. 여기 이상은 단전의 뜻을 다시 한번 풀이하고 있다.